자, 파이널 판타지 4 픽셀 리마스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이제 1, 2, 3 합본으로 한꺼번에 이제 리마스터 버전 나왔을 때 쭉 한번 했었는데 4랑 5랑 6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나오기로 되어 있었죠. 뭐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신작들 다른 게임들 하는 사이에 4, 5가 나왔고 6는 아직도 안 나왔네요. 어쨌든 이 타이밍에 한번 또 4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뉴게임으로 가보도록 하죠. 엄청난 그래픽. 이게 4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라인이 좀 이제 강조된 파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또 이제 픽셀 리마스터 버전은 이제 이후에 그 뭐였지 저번처럼 이제 뭐 이후에 나왔던 리마스터라든가 리메이크 같은 뭐 이런 버전들, 이식 버전들, 타 기종 이식 버전들 추가 요소가 없어요. 1, 2, 3처럼 감안하시고 시청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4 본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고. 자, 아무튼 어쨌든 뭐 픽셀 리마스터 버전으로 한번 쭉 이제 스토리 달려봅시다. 그래도 이제 배속 전투랑 이게 좀 추가돼가지고 좀 쾌적하게 진행이 가능할 거야. 자, 이게 아마 3시리 초반부에 이제 자기 섬기는 왕의 명령으로 이제 무고한 사람들 죽이고서 크리스탈 훔쳐오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닌텐도 DS인가 모바일 버전인가로 나왔던 거 조금 했었거든요. 끝까지 엔딩 못 봤지만. 자, 이 붉은 날개가 이제 이 기사단 이름인데 이런 이름에 이제 동일한 이름의 한글화 팀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내 기억이 맞으면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 한글화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빰빰. 그래, 옛날에 이제 이거 파판 포도 이제 그 슈퍼 패밀리콘 판인가 한글 패치 하신 분들이 이분들 그 붉은 날개 팀이었는데. 그리고 뭐 슈퍼로봇 대전 아이 같은 거. 그 리메이크 버전이 대체적으로 다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죠. 네, 특히 3D 버전. 아, 원래 또 이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빨리 이거 하고 여유되면 이제 바이오 하자드도 또 한번 하는 걸로. 붉은 엄 자동 전투네.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 한글화의 전설인 팀들이 몇 개 있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마루 팀이라든가 역전 재판으로 유명한. 참 대단해.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열정만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뭐 팀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한글화 진행하는 경우도 몇 개 있긴 한 것 같은데. 빰빠밤 빰빠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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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주 왕이 기생 양아치였던. 아니 오늘 급하게 오늘 서류를 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번에 이제 청약 하나 넣었다 그랬잖아 제가. 근데 이제 예비 당첨이 됐는데 80세대 뽑는데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예비 번호가 당첨 번호가 52번째라 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오늘 아까 이제 일 끝나고 이제 편집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뭐였지 이번에 뭐 공급에 뭐 이제 그게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제 1순위인가 특별공급인가 그게 이제 나가리 된 잘못 그 자격이 안 되는데 지원된 사람들이 많다고 잘하면은 나한테도 순번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서류라도 한번 내보내가지고 아직 낼지 말지 고민하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또 그거 해도 또 빚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당첨돼도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그래도 내일까지 서류는 제출하라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간에 해보라 그래서 그쪽에서 그 시공사 쪽에서 한번 네. 그걸 한 2시인가 연락 왔어. 뭐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나도 이제 나이 나온다. 동사무소라니. 요즘엔 생활 행정복지센터인가? 아닌데 그것도 다 이전 아니야? 주민센터 이후에 이제 행정복지센터인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급하게 뭐 서류 필요한 거 몇 개 떼어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네, 원래 쉴라 그랬는데 또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후원하라고. 나 혹시나 이제 청약 하게 되면 나 돈 많이 필요해 진짜. 평생 그거 갚다가 죽는 수가 있어. 자, 물의 크리스탈. 아니 간원 한번 했다고 어? 야 대장지 거두면 그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야겠죠? 근데 이 집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이제 어쨌든 빚은 내야 돼. 만약 받고 가면은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아파트도 거의 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97년도인가 8년도인가에 이사 왔으니까 이 아파트로 와 오래됐다. 그 전에도 이미 한 10년이 된 아파트였는데 거의 30년은 돼가는 아파트가 오래됐다 진짜.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같은 면에서도 이제 좀 새 아파트로 갈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네 뭐 어쨌든 딱히 뭐 네. 재테크 용도가 아니라 진짜 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넣은 거라서 되면 아 근데 뭐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내보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이제 일단. 자 봄의 반지를 손에 넣었다. 아 그렇게 되면 또 이거 부스 옮기는데 또 또 몇백만 원 들 텐데 짜증난다. 자 이 카인이 또 친구죠. 환수. 480개 에테르 텐트. 그리고 또 이제 근데 거기가 지금 사는 집이 어쨌든 30평대인데 27평인가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저 혼자 가면 모를까.
근데 저 나 혼자 갈 그 귀엽잖아. 아니면 이제 그거 하고서 이제 뭐 세를 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얼마나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머니 일단 서류를 제출할지 말지도 일단 어머니 오시면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오늘 저녁에 로자 연인관계? 대시가 있네. 시드.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빚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대출을 해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걱정, 아내도 걱정. 뭐 어쨌든 근데 요즘 뭐 어쨌든 간에 아무리 집이 집값이 오르네 떨어지네 해도 실거주 한 채는 있는 게 이제 마음이 편하긴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좀 이제 새 아파트로 가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몇 년 또 살 수 있어. 그거 준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오래됐어 아파트가. 그리고 이제 아파트 내가 항상 말하는 그 이제 아파트 앞에서 담배 피고 다니고 이제 마스크 안복 벗고 다니는 그 양반. 이러다가 진짜 조만간 한 대 칠지도 몰라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못 참겠어. 볼 때마다 진짜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참고 있단 말이야. 글쎄요, 뭐 근데 저 그게 별로 나쁜 편이 아니라서 신용 자체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한 동짜리 아파트거든요. 27평짜리인데 일단 거기 보면 이제 그거래. 그 뭐 1층부터 5층까지인가 이제 임대해가지고 뭐 있지. 그 내부 부대 시설 같은 거 만들고. 6층부터 이제 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저도 모르겠어.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라도 일단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고는 싶은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런가 봐요. 네. 일단 되면 좋긴 한데 돼도 뭐 문제긴 하지만 걱정이 많긴 하지만. 상가도 상가고 이제 위치도 나쁘지 않고 이제 그렇긴 하다마는 교통도 괜찮고. 지금 이제 지하철 광주에 2호선 만들고 있는데 그 근처라 가지고 그쪽에 그게 라인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돼도 걱정인 게 또 뭐 어쨌든 빚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들어간다 치면. 아 그런가요? 그래요. 뭐 전용 면적이 80몇에 실면적 65, 전용 면적 60몇이던가 65던가. 하긴 뭐 요즘에는 뭐 옛날보다 훨씬 더 구조를 잘 뽑는다니까. 같은 평수여도 신축일수록. 27평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걸 내가 또 갚아 나갈 수 있을지 또 그것도 걱정이긴 해. 막상 되죠. 그래도 어쨌든 한번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 한번 보고요. 네. 공용이 80몇이던데요? 86인가?
왜 미치겠다 잠깐. 어차피 근데 집 자체가 지금 이제 동생도 없고 이제 원래 지금도 이제 안 쓰는 공간이 많아요. 짐이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이 우리 어머니가 뭐 안 버리시거든요. 뭐 한번 하면 나도 그런 성격이고 그래 정리를 안 하는 성격이니까 그래서 문제지. 89네 공용 80 그래가지고 뭐가 겁나 많아. 자 아무튼간에 비공정부대 붉은 날개 덕에 바로는 최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오리지널은 아니긴 하지만 역시 고전 파판.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님이 왜 크리스탈을 손에 넣고자 했으며 그리고 왜 수많은 마물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지 대답해주지는 않은 채 크리스탈은 그저 은은히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튼 이제 동생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짐들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가면 이제 오히려 넓어질 것 같긴 한데 몰라 일단 되고 아직 몰라요. 동호수 당첨까지 가야 이제 계약하는 거라 아직 그냥 이제 서류만 제출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너무 오래됐어 지 아파트가 이것도 이제 이제 또 향후 이제 또 한 10년 20년을 또 이제 바라보면서 또 딴 데 가가지고 근데 또 위치도 또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편이라가지고 여관 포션 물약이 하나 더 있다는데? 뭐지? 아 이쪽이다 여기 포션 텐트 구리 모래시계 이쪽으로 가가지고 금치 피닉스의 기타 피닉스의 기타 아니 이 게임 이렇게 숨겨진 아이템이 많았어? 충격적인데?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자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포션 아니야 텐트 소인의 빵 든든든 아 그래도 이제 리마스터된 부금 괜찮은데요? 바론 로자의 집
뭔가 샛길이 있다 싶으면 그 끝에 반드시 숨겨진 아이템 정도는 준비해주던 인심 훈훈하던 시절의 RPG. 그렇죠, 네. 파이브 리메이크가 뭘로 나온 거죠? 파이브가 리메이크가 플스 1으로 나왔던 버전 말하는 건가? 자, 내려가 봅시다. 뭐 이제 너무 이런 거에 집착하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집착하게 만드는구만. 무력 센서 온! 나가자. 그건 이제 3랑 4가 3D로 나왔죠. 핸드폰 버전으로. 원래 닌텐도 DS 버전으로 나왔고. 뚜두두둔 뚜둔 기사의 야채 초코보 발견 초코볼을 타면 적과의 인카운트가 없다. 계속 전투. 배속이 오트였고, 오트였죠, 그러고 보니까. 고전 게임이요? 가끔 하죠? 네. 근데 엔간한 건, 엔만큼 땡기는 건 거의 다 해봐가지고, 딱히, 네. 왜요,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 하죠, 당연히. 뜬뜬뜬뜬. 아, 뭐 신작이 나오니까 신작을 하는 거죠. 신작 안 나오면 뭐 옛날 작품들도 하지. 아니면 이제 옛날에 반응 좋았던 게임들도 또 하고. 아무래도 유튜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게임을 올려야 먹고 사니까 저도 신작 위주로 할 수밖에 없죠. 조회수도 그게 더 잘 나오고. 작년 용님께서 플레이했던 게임 중에 용님만의 GOTY를 뽑는다면 어떤 게임인가요? 저요? 이제 상반기는 당연히 바빌리지였고 하반기는 당연히 이제 여신전생 5요. 네, 아무튼 계속해서 신작을 해야 이제 저도 유튜브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네. 이미 유튜브에 있는 게임을 또 하긴 또 그래가지고 뭐 물론 가끔 해가지고 진짜 신작 없으면 해가지고 뭐 교체를 하기도 하는데
나 지금 이제 또 애용 안 한지 거의 1년 됐어. 왜 그래. 작년엔 그래도 신작이 꽤 많아가지고 그런가. 너무 그러지 마. 아 그래도 확실히 배속 플레이가 있으니까 템포가 빠르긴 하다. 그나마 낫네 진짜. 왜요? 그 정도면 난 충분히 만족했는데. 빰빠라.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예. 뿅. 그만하면 할 만큼 했죠. 스위치 그래픽으로. 그것도 아닌데. 플스 거치형 게임 그것도 이기도 아니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레볼루션. 점프! 앗! 안 되는데? 아! 안개는 모든 공격을 무효화한다. 공격하면 드래곤 브레스에 당한다.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 쓰러뜨릴 기회다. 기다려. 방어를 해야 되나? 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공격할 기회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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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로 안 변하네? 점프! 딴딴딴따단. 미스트 마을. 뭐야? 갑자기 불이?
의도치 않게 이제 그 왕이 줬던 반지가 이거 봄을 소환해가지고 마을을 다 불태워버렸네. 불태워버렸나 보네. 으앙! 아니, 여자애. 엄마의 드래곤이 죽어서 엄마까지, 으앙. 아, 아까 싸운 미스트 드래곤인가? 오빠들이 엄마의 드래곤을 죽였어? 걸거라구만. 아, 얘 이름 기억난다. 리디아였나? 그러니까요. 몹을 잡은 줄 알았는데 사람을 잡았어. 사람을 잡아버렸어. 이제 이 아이는 제 겁니다. 마음대로 사고. 그래,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부모님 원수인데 당연히 따라가고 싶지 않겠지. 핫. 점프. 아. 아, 네, 오늘 서류를 떼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서류가 빨리 나와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다. 자, 그래서 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니, 셋실 혼자 남았잖아. 괜찮아, 존나 패는데. 저번에 제가 지나가듯이 한번 말했잖아요. 저 이제 청양동가 하나 있는데 예비순번이 80세대 뽑는데 예비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80세대 뽑는데 예비순번이 52번이라고 걔 나가리라고. 근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에 뭐 그 거기 특별공급인가 뭔가 하는데 그걸로 이제 한 40세대인가 뽑는데 절반을 뽑는데 거기서 이제 자격요건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당첨자들이 다 나가리가 돼가지고 잘하면 나 정도 순번까지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서류라도 한번 넣어보라고 거기 건설사에서 연락 와서 네 그래서 그걸 좀 뽑으러 갔다 왔어요. 근데 어머니랑 얘기를 해봐야지 어쨌든 되면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제 계약해 하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아 진짜 근데 또 빚쟁이가 빚더미였는데. 아예 뭐 부스야 뭐 돈 주고 옮기면 되는데 이제 그렇죠. 신축이 좋긴 한데 어머니도 그런 거에 좀 이제 가고 싶어 하시는 걸 느끼긴 했어 요즘에.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집을 파는다 쳐도 이제 또 차익으로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대출을 또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부분이 좀 돼서. 아파트가 오래되긴 했어요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운동방송 하시는 분들 한 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진짜 오래된 아파트. 아니 이 양심도 없는 것들. 이름이 또 제너럴이야 장군이야. 자 암흑 공격. 이제 동생한테 집 주소 안 알려주고 옮겨야지. 너무 양아치인가? 아 근데 몰라요 이제 아직 너브라고 한 거지 이제 확장은 아니니까. 그래도 좀 확률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지. 리디아. 자 소환사 리디아가 동료가 되었다. 아, 그래도 여관한 주인이 마음씨가 좋네. 아니 셋이 셋이라고? 로자. 일어나 여기 있어 나. 그리고 멋대로 죽이지 마. 어? 나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청년인데. 자 고열병에 로자가 고열병에 걸렸는데 이제 사막에 비치는 귀한 보석이 필요하네요. 필요하네요. 네. 그래. 에테르. 이제 한번 볼까? 집행.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시도는 해봐야지. 해보려고 이제 일단 그것 좀 받아왔어요. 어쨌든 뭘 하든 이제 고민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물약이나 좀 사고 가야 되나? 안 해도 되겠지. 그러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얘기는 해보고요. 네, 다 고민이지 뭐. 그래 뭐 안 되든 되든 어차피 안 될 확률도 있으니까 미리 한 어쨌든 한번 시도는 해보는 거긴 한데. 야 리디아 너 너무 약하잖아. 제정신이야? 그런 거 치고는 급속도로 성장할 것 같은 느낌 거지. 자, 지하 수맥 남쪽 출구. 아, 그래도 미니맵이 있어가지고 좀 낫네, 확실히. 따라란.
사실 돈만 있고 여유만 있으면요, 이제 이 집을 냅두고서 이제 따로 이제 내가 살 내 집명 집으로 하나 하고 싶긴 한데 그게 뭐 쉽나요? 현실적으로. 땡땡땡땡땡. 그리고 거짓말처럼 모든 만화를 아 역시 리마스터가 딴 건 몰라도 BGM은 확실히 괜찮아. 많이 괜찮아. 아 근데 이제 뭐 솔직히 이제 요즘에 집값 그냥 분양가 자체가 좀 예전보다 우리 몇 년 전보다 확실히 높아지긴 해서 저희 동네도 부담이라. 내가 평생 벌어도 이제 진짜 잘 벌어야 3, 4억 벌라나. 엄청나게 내가 뭐 성공하지 않는 이상 평생 벌어도 못 벌 수도 그것도 못 벌 수도 있는데. 다 익숙한 맵이구만. 뭐 저야 뭐 지방이니까 엄청 막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옛날 몇 년 전보단 그래도 확실히 조금씩이라도 올랐으니까. 특히 이제 신축들은 구축은 거의 안 오르는데 신축은 확실히 올라. 왜 이렇게 마법을 노인 담시야 현자 테라 무지 소수님 이러 갑자기요? 테라가 동료가 되었다. 갑작스럽게 동료가 나옵니다. 철팔찌 아 역시 고전게임 리마스터의 기본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완벽한 이 배속전투에 있어. 이게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아, 네, 맵 보여주는 것도 죽어요. 원래 맵이 없었어요. 게임 바꾸는 진짜. 사실 고전 게임 특성상 인카운트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알아도 빡치지만 그래도 이제 네. 이렇게 길을 보고 가도 빡치지 빡돌긴 하는데 이제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확실히 나으니까. 용기사 좋아. 라인엘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까버려. 주의 살이 세우기 아름답게 스토리 가겠습니다. 문 또 먹어요. 맞? 돌아가서 들어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아 이거 부금을 이제 리마스터하면서 다시 좀 어레인지한 거예요. 네, 원래 뭐 원본 이제 BGM이 괜찮았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들어도 나쁘지 않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네. 뚠뚠 사랑의 도피. 사랑의 도피 했으면 그냥 냅두는 게 좋지 않아요? 그놈이 사기꾼이지 않 사기꾼니? 허락하냐 안 하냐는 중요치 않아. 그게 이제 그놈이 사기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래야 스토리가 진행이 돼서요.
아이스로드. 아, 네, 안녕하세요. 아휴, 근데 뭐 이제 돼도 이제 입주가 2024년이니까 와, 기다려 그때까지. 그때야 나 뭐하고, 그때 진짜 뭐 어떻게 들려나. 그래 뭐 그 안에 이제 혹시 알아 로또 될지. 하여튼 스퀘어 엔엑스에서 만든 거긴 해요. 팀 개발팀은 다르겠죠. 이건 파이널 판타지고. 요런 2D RPG는, 고전 RPG는 대부분 다 스퀘어 엔엑스에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북쪽, 동쪽, 남쪽. 뭐야?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똑같잖아. 오, 왜 빠르다. 깃털 장식 모자. 야이. 아유, 와, 아니, 오늘 쉴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네. 나 돈 많이 필요해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골라면 열심히 해야지. 아씨, 마나를 다 빨렸어. 스킬로 대실패. 그만해 이놈들아. 와, 지들끼리 회복.
회복을 몇 번 하는 거야. 아 이런. 갑자기 왜 케이블이 내가 뭐 잘못 건드렸냐? 왜 자꾸 화면이 꺼졌다가 말았다가 하냐? 아우 이 죽네 저지기 같은. 빰빰빰빰빰빰빰빰. 남극의 회복 좀 그만해! 어휴, 그나마 이제 리마스터라 템포가 빨라서 다행이지. 지상에서 텐트를 쏴. 아, 뭐 그것까지 있으면 이제 구전의 느낌이 전혀 안 나긴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저장 한번 하고. 나유. 아니 왜 파이어가 없어. 세트 메뉴요? 무슨 세트 메뉴요? 뭐 합권으로 파냐고요? 따로따로도 살 수 있을걸요? 합권으로 사면 할인을, 옛날에는 할인을 해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정말 애지간하다. 하데스의 팔부대, 하데스의 투구. 이 세실이 기만자 녀석.
난 알고 있지. 이 녀석이 투구를 벗었을 때 얼마나 존잘인지. 하기야 저 정도는 생겼으니까 루자가야 사막열병에 걸리면서까지 쫓아오지. 왜냐면 잘생겼으니까. 그래 이해한다.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